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진짜 편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 일본에서 구매를 한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왓츠 인 마이 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제 꿀템들이 많이 쌓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갓생 품목들이 또 은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 템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가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코어스의 가방인데 사실 명품백도 아니고 미국의 그냥 흔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이거를 괌에 갔을 때 샀었어요. 2020년이니까 지금 한 4년 된 가방인데 그 이후로 가방을 실제로 산 적이 아예 없이 너무 잘 들고 다니거든요. 너무 비싼 가방 아니더라도 좀 큼직큼직한 가죽백. 근데 크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잡혀져 있어서 어디 중요한 모임 갈 때도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쉐입의 가방이 있으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가방에 뭘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저의 휴대폰입니다. 저는 아이폰 12 프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그립톡 같은 경우가 진짜 주변에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되게 크고 푹신푹신한 그립톡인데 가방 브랜드 칼린에서 나온 그립톡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한 제이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해가지고 저 유튜버라서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촬영할 때나 평소에 들고 다닐 때 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립톡을 달고 핸드폰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은 보조 배터리. 요거 진짜 편해요. 쿠팡에서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는 보조 배터리예요. 진짜 편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테이블에 놓아둘 때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보통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막 선이 막 연결돼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아예 없다는 점. 그다음에 엄청 작아가지고 작은 가방에도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서 쓰고 있고 한번 충전시켜주면은 요거 풀충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제가 쓰는 노트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호보니치의 노트예요. 일본이 좀 문구 쪽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노트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이 한 종이가 일반 종이보다 훨씬 얇아요. 근데 엄청 얇아서 촉감도 진짜 좋고 뭐랄까 필기감도 좋고 넘길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사업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영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다 여기에다 메모를 해두고 있는데 진짜 유용합니다. 이렇게. 호보니치 브랜드가 일본 자체에서도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지만 되도록 일본 여행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가실 때 문구점 한번 들려가지고 이거 사두시면은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제 책입니다. 저는 제 책도 항상 가급적이면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책을 몇 권 저자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책이 집에 있는데 이거를 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일로 만난 분들한테 제 책을 뭐 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입니다 하고 이거 드리면서 앞부분에 왜 그런 출판계 매너가 있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낸 사람이 그 사인을 해서 주면은 좀 더 그 책이 되게 의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항상 펜이랑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앞장에 사인이랑 제가 간단히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어가지고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게 엄청 제 입장에서도 큰 돈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좀 의미 있는 선물이다 싶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제가 책을 항상 넣어두고 있는 건 아니고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가거나 카페 갈 일 있을 때는 항상 책을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 읽는 책.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를 챙겨서 다녀요. 이걸 붙이면 제가 이제 책을 밖에서 읽다가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했을 때 이걸 떼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 붙이면서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책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붙였어도 이걸 나중에 떼면 다시 깨끗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고 있고, 이제 올한 해가 또다 가고 있어서 제가 트렌드 책에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고 싶다 하는 책이 있으면 제가 조만간 책 추천 영상에서 네, 야무지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짠! 요거는 오니스트 콜라겐인데, 요것도 항상 제가 들고 다녀요.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광고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저 내돈내산 해서 계속 먹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고, 제가 좀 당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외부 행사도 많고, 강연도 많고, 미팅 다닐 일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좀 너무 달콤한 거를 사서 먹으면 제 몸한테 좀 죄책감이 느껴지곤 하는데, 요거 오니스트 콜라겐 먹으면 좀내 몸에 건강을 챙겨주면서 당분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얼려 먹는데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액체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짠! 요거는 제가 잘 쓰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 진짜 핫했거든요. 캐논 V10 카메라라고, 이 옛날 빅시아민이라고 그 백종원 카메라로 유명한 이렇게 알에다 세워놓고 찍는 그 카메라의 어떻게 보면 후속작 느낌으로 나온 건데 되게 좋아요. 저처럼 역동적인 영상을 찍지 않는 브이로거들은 여기 안 거치 해가지고 그냥 틀어놓으면 화각이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넓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질이 진짜 좋아가지고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음하면 이렇게 음질이 나옵니다. 녹음하면 이렇게 음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카메라는 여기 선 달고 다니면 훨씬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앞에 브이로그에 많이 많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 뷰티템을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거몇 개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작은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데, 일단 제가 요즘 정착해서 쓰고 있는 게 클리오 퀼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2 란제리 색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완전 쿠션 유목민이라서 되게 다양한 쿠션들을 써봤는데, 최근에 정착한 쿠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서 매트한 게 웬만해서는 거의 다안 맞더라고요. 약간 보송한 매트도 저한테 조금 뜨는 느낌인데, 요거는 처음에 딱 퍼프를 갖다 댔을 때도 아, 이거 엄청 촉촉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팩트고, 피부에 얹었을 때 들뜸이 없고, 저는 약간 각질기가 건조하면 확더 부각되는 피부인데, 각질을 살살 눌러줘가지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되게 맑아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팩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꾸고 나서 무너지는 것도 되게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대만족하고 쓰고 있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립 조합은 페리페라 워터젤이랑 그 다음에 그 립펜슬이에요. 페리페라 자체에서도 이 립펜슬이 같이 나와서 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개이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틴트를 바르고 라인은 이걸로 그려서 오버립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딱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거라서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틴트만 지금 몇 통째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잘 쓰는 게 바솔 이너멜리싱 페미닌 티슈. 이거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이것도 저랑 친한 그 뷰티 유튜버 재유 언니가 준 건데, 요게 우리 여자들 그날일 때 있잖아요. 그날일 때 되게 일반 휴지로 닦으면 엄청 찝찝하고 꿉꿉한데, 요 페미닌 티슈로 닦으면은 엄청 청결하고 마무리감이 엄청 보송하게 닦여가지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이거 진짜 유용하게 들고 다니거든요. 요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요거랑 또 청결제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제는 집에서 매일매일 쓰고, 그다음에 요 페미닌 티슈를 밖에 나갈 때마다 쓰는데, 여성분들 진짜 이거 꼭 써보시면은 쓰기 전과 쓰기 후에 그 차이를 확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예스에서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 되게 다양한 향을 그때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피그 드레스라는 향이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외출했을 때 뿌리고 갔는데, 향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좋긴 한데, 좀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잔향이 좀 좋으면 인상이 되게 좋게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향수를 너무 진한 향 아니고 좀 괜찮은 거는 의식적으로 뿌리고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향이냐면, 무화과 향이 나서 요즘 계절에 쓰기 진짜 좋고, 그래서 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그 다음에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언니의 향, 여유로워 보이는 언니의 향이 나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향을 보통 뿌리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약간 여유 있어 보이는 언니가 되고 싶나 봐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브랜드 홈페이지 가면은 전 색상을 공짜로 시향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시향을 한번 꼭다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진짜 최애. 너무 요즘 마음에 들어서 잘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이 외장 하드예요. 저의 인생은 아마 외장 하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뉠 정도로 제 노트북 진짜 돌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 진짜 메모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외장 하드를 샀는데 와, 삶의 질이 확 올라갔습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시게이트가 좀 가성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AS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외장 하드랑 외장 하드 선이 있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미니로 있어가지고 법인 OTP 카드를 챙겨 다닙니다. 이 법인 제가 사업자를 내고 나니까 이 OTP가 없으면 뭐 계좌 이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만 OTP는 항상 제가 잘 챙기고 다니는 거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요 외장하드에 쏙 넣어가지고 다녀요. 법인 얘기하니까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단은 요 카드 지갑은 이걸 쓰고 있어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뭔가 생일 선물로 줬던 프라다 카드 지갑인데 이게 저의 유일한 명품입니다. 아직 제돈 재산 명품은 없지만 아무튼 이걸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형태도 안 흐트러지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드를 메인 카드로 들고 다니는데 이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카드예요. 이 카드가 왜 좋냐면은 마일리지가 이제 또 적립이 되는데 마일리지 카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대한항공 적립이 되는 카드,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좀더잘 쌓이는 카드, 그다음에 공항을 이용할 때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좋은 이유가 그 공항 갈 때마다 발렛이 공짜예요. 발렛비도 지원이 되고 라운지도 무료고 공항에 있는 그 브랜드 커피도 공짜로 마실 수 있어가지고 정말 애정합니다. 지금 마일리지가 꽤나 많이 쌓였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 법인 사업자를 처음에 낼때 법인의 그런 예치금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럴 때 고이드라는 서비스를 제가 쓰고 있는데 고이드 거를 쓰면은 보증금을 묶어주는 거예요. 전세 느낌으로 여기서 보증금을 100만 원을 얘네한테 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한도로 쓸수 있는 거죠, 이 카드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꽤 괜찮은 카드예요. 어플로 내역이 아주 잘 보인다는 점. 그래서 법인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 나 법인카드 한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하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고이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소몰 이뮨. 이 이뮨도 썰이 진짜 많은 게 제가 예전에 클린싱만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막 이럴 때 오쏘몰 이뮨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가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먹고 나서 속이 좀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아무래도 이런 고용량 비타민이 좀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제 얼마 뒤에 소속사에서 또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었더니 진짜 약간 자양강장제를 먹은 것처럼 힘이 막 불끈 나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운동을 예전보다는 못 가고 식단도 같이 팀정을 하니까 밀가루나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뮨이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것도 너무 매일 먹으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진짜 힘들 때 먹으려고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너무 좀 비싸잖아요? 비싸서 귀할 때만 먹는 비타민이고요. 마지막은 필통입니다. 저 필통을 항상 들고 다녀요. 저 진짜 아날로그 인간이라 가지고 연필 없이 못 살아 인간. 필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필. 연필에 요 연필 마개까지 챙겨 가지고 항상 다니고요. 미니 연필 깎이까지 들고 다녀야 또 아날로그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필 깎이도 한 1,000원인가 이것도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샀어요. 제일 작은 걸로. 사고 연필 해 가지고 요 노트에 촥촥촥촥 그리면서 저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가 제가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제품들이에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저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잘안 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진짜 실속 있고 아주 괜찮은 물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이거 나도 필요하겠다 싶은 물건 있으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저랑 물론 다 관련이 없지만 달아드릴 테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